쓰레기를 제깍제깍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파리가 막 날라오고 그게 저희도 앞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시설만 해놓고 나서 남을 날 안 한 거야. 시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 도안, 홍성 내포, 아산 배방 등 신도시에는 크린넷이라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 쓰레기 처리 시설. 그런데 크린넷 설치 10년 만에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첨단 시설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크린넷의 문제를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와 거리에는 투입구를 열어 쓰레기를 넣는 처리 시설, 크린넷이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대면 열려야 하는 투입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사정이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쓰레기를 이제 집에서는 빨리 제깍제깍 배출을 해야 되는데 가져다 놓으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여러 군데를 돌더라도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한테 또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걸로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어요. 지난 여름엔 두 달이나 크린넷이 고장난 채 수리되지 않아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크린넷이 설치된 대전의 도안 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거리 곳곳의 투입구마다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 앞에 흉물처럼 놓인 쓰레기들로 인해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오면은 여기다 그냥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거야. 파리가 막 날라오고 그게 저희도 앞에서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크린넷은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화장까지 운반되는 시스템인데요. 하루 두 차례만 집화장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용량 초과로 넣을 수 없거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무단으로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박승필 씨. 크린넷의 잦은 고장으로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버릴 수가 없는 상황? 네, 버리지 못하고 그 주위에 이제 잔뜩 쌓여 있게 이제 되거든요. 저 한 50리터 쓰레기 봉투가 한 100개 정도까지 쌓인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길 건너편에.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거의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수거를 안 해간 경우도 있었어요. 고장이 자주 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 이제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는 게 조금 힘들고. 박승필 씨가 입주한 건물엔 크린넷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박승필 씨는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길 건너편에 공공 크린넷 투입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쓰레기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투입구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마저도 용량이 차거나 고장이 나면 버릴 수가 없어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크린넷이 없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 수거하는 게 나은 거죠. 크린넷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웨덴의 쓰레기 자동 처리 시설을 방문한 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전 도안을 비롯해 세종시, 홍성, 내포, 아산 배방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5,275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2013년에 지어진 아산 크린넷은 지자체와 LH의 법적 공방 속에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들여올 때 대안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좋은 거니까 들여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에 이제 염분이라든지 수분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 그 설비들이 이제 노후되거나 부식이 심해지는 이러면서 고장도 잦고 상당히 그 이 사용 그 수명도 이제 짧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도 또 야기하게 되죠. 환경단체의 우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이곳의 투입구는 올 여름부터 고장나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날에도 수리 중이었습니다. 수리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가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라서. 장기간 그 배출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뭐 장기간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배출 밸브가 완전히 그 부식이 돼가지고 작동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쓰레기를 계속 못 버렸었어요. 그 집에 계속 둬야 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이었죠. 살았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고장나 있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곳 중 한 곳인데요. 크린넷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데다 수리비마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뭐 미비한 단위, 몇백만 원 단위였는데 지금은 천 단위를 훨씬 넘어서 올해는 지금까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아파트의 크린넷 유지관리 비용을 살펴봤습니다. 입주 3년 만인 2015년부터 수리비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수리만 7차례 총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수분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산패로 인한 관로 부식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관로들이 이 폐기물을 잡아당기는 관로들이 아파트 지하로 매설이 돼 있거든요. 아파트를 뜯고 이 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지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수리비로 입주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밸브 하나 고치는데 200에서 300, 조금만 또 더 고친다 가면 막 7, 800씩 나오는데 그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죠. 다 주민들 돈으로 하는 건데. 사후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지금 이제 수리하는 것도 1인 사업자가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 제때 수리도 안 되고. 입주민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부 시행 지침을 보면 아파트에 설치된 크린넷은 수해를 보는 입주민이 관리, 운영을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크린넷은 수해를 보는 입주민이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주민들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동맥 경화처럼 이 관로의 침출수라든지 일부 쓰레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인력 수거 방식은 종량제 봉투만 구매를 하면 그 모든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고 수선 유지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린넷을 사용하시는 동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구매함은 물론이고 이 크린넷 시설에 대한 수선 유지비, 즉 고장이 났었을 때 부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 관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입주민들의 수리비 고충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일단 뭐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복청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저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분양자분과 사업자분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이제 뭐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참 난해한 질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크리넷을, 그러니까 자동 집합 시설 운영을 설날하고 추석 이틀만 쉬고 나머지 365일 돌렸었거든요.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1회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종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크린넷 시설의 고장률을 줄이겠다는 입장인데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도안 신도시의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처리 책무 자체는 자치구에 있고요. 그거에 따른 그 크린넷 시설의 개인에 대한 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책임무가 있는 자치구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하더라도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린넷은 자치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리비 지원 문제도 자치구와 상의하라는 게 대전시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자치구인 서구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운영 관리는 자치구가 맞습니다. 근데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 개선이기 때문에 시설물 주체는 대전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가 위탁받아서 관리할 뿐이고 그리고 수주 운반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서 위탁을 한 뿐인데 시설물 노후화에 의한 개보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해서 시설 보수, 개보수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크린넷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소에서는 또 다른 고충을 토로합니다.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한번 유행을 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관련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거의 증설이 없었거든요. 최근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업체라는 게 어떤 자기네가 먹거리가 좀 있어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없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첨단 시설이라며 설치된 크린넷 이용이 불편해도 수리비가 많이 나가도 해결책 없이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이게 그 일생활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생활, 삼생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감가상각을 개선해서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관련해서 행정도 배분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관계당국에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나서 남을 나라 하는 거야, 시에서는. 주민들한테만 다 부담을 전가를 하는 거고. 명품 단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가지고 가든지 저희 그냥 일반 수거를 해가시든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때 신도시마다 유행처럼 설치됐던 크린넷은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오로지 주민들의 몫인데요. 행정당국은 크린넷이 주민 편의시설이라는 이유를 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크린넷 문제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악화된다면 과연 주민들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이라도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월급 빼고 오르지 않는 게 없다 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 인상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금사과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오른 만큼 사과 재배 농민의 살림살이도 나아졌을까요?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사과가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정말 많이 갑니다. 이 나무가 10년 차 지금 이상 됐고 현재 뭐 지금 식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새로 과원을 꾸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의 경우로 따지면 지금 그다지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다 키워서 출하를 할 때 그 뿌듯함이 밀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과수원에 나와보면은 한숨만 나오니까요.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황형성입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지금 그 찢어지는 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절대 비가 오면 안 되고 지금 그 수확의 결실 시기인데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쬐도 모자란 판국에 이렇게 비가 온다는 게 어떠한 농사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런 시기에 이렇게 비가 온다는 거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상품에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망가지는 거죠. 모든 게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과 잡황은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으로 따지자면 5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 사과가 꽃이 피고 사과를 딸 때까지 한 18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비가 왔으니. 제대로 과실이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냉해 피해로 30% 이상가량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 계속 그 지속된 비와 그리고 수확 초반기에 낙과가 아주 심하게 있었고요. 사과가 너무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뭐 갑자기 또 그리고 비가 얘기치 않던 비가 오는 바람에 수확기 시절에 이런 그 병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갑자기 없던 건데 갑자기 나타나네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병충해에 아주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 병충해가 없어야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상품성이 없다 보면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색깔이 색이 고르지 않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찾는 사람이 없겠죠. 시중에서는 사과 값이 엄청 비싸기는 한데 소위 농민의 입장에서는 팔 게 없는 겁니다. 팔 게. 이게 비싼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디서 돈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뭐 비싼들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데 뭐 이중고죠, 이중고. 농사 짓기 힘들고 갖다 내다 출하할 건 없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뭐냐면 인건비가 워낙 비싸고 가공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사과를 갖다 주고 만약에 집 착즙을 한다, 즙을 만든다, 사과 주스를 만든다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수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될 게 사과즙은 사과 주스는 농민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다. 이거는 버리지 못해서 가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물론 뭐 작황이 좋아서 돈을 버는 해도 있지만 뭐 그다지 생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봄에 일찍 온도가 높아졌다가 처리가 오면서 다 꽃이 얼어가지고 이 수정이 안 돼가지고 사과 이렇게 많이 안 열었습니다. 이게 만열이나 적열이나 농약 살포는 똑같이 하고 관리는 똑같이 하는데 만열이면 그만큼 수입도 많건데 이렇게 하면 수입도 적고 모든 것이 좀 어렵죠. 사과의 치명적인 암적인 존재는 탄저병하고 부패, 사과에 대해서 그게 최고 미섭습니다. 과서에서는 폐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 부패가 약 방제 닮아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탄저도 그렇고요. 올해 저희 과소에서 생기는 증상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그 다음에 열과하고 그런데 부패는 비가 많이 오셔가지고 약을 줘도 효과가 그렇게 제대로 다 못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열과도 비가 많이 오시니까 습을 많이 먹어서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열과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년도 비해서 그게 좀 안타깝죠. 뭐 자식같이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다 모든 걸 수확할 때 병 없이 수확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하니까 마음적으로 참 아픕니다. 이게 아 이거는 뭐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뭐 그거는 이거는 우리 뭐 자해했던지 이제 뭐했던지 보험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고 뭐 다른 부분에서는 없어요. 그 뭐 다양 뭐 농약 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사과 농사만큼 힘든 건 또 없어요. 이렇게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가는 과일 중에서 사과가 막 최고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또 비싸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생산자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게 사과가 품질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돈이 안 되고 하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들어오는 수입은 적으니까 뭐 배운 게 뭐라고 했듯이 천직으로 알고 과소농가 지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조금 받으면은 방품이 없겠죠. 그만두니까 폐업하든지 그렇게 했죠. 그런 생각 갖고 있겠죠. 네, 여기 지방 막주해가지고 아유, 여기 지방 막 요거 딱 담으셨고요? 예, 요거 담으시면 되겠네요. 뭐 진짜 일손이 없어서 일을 그러실 때가 많거든요. 시기가 다가올 때 그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을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생기죠. 뭐 과실이 덜 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와주시는 그리고 때마다 항상 와주시는 그 도청분들 그리고 시민들 또 일손 돕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떨어뜨려, 지가 떨어졌고. 동거에서는 작년보다 저기 작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아프네요. 동거에 보니까 탄저병도 많고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좀 피해가 많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26개. 저희는 이렇게 해마다 상품성이 좀 덜 좋은 걸 사다가 먹고 있어요. 아, 이제 부부 꿈을 안고 과수원을 시작했는데 작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과 생산 품질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1, 2년 내에 아마 과원을 폐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과 생산하는데 너무 기후가 도와주질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봄철 이상고온과 여름철 극한호우는 우리 농촌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보지 못한 사과의 경우 병충해가 심해 팔 사과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고물가로 농약 비용과 인건비마저 오르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예년에 비해 훨씬 줄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재배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을 닫는 과수원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제작진이 만난 농민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건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데 비료값 오르는 건 아무도 몰라준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인건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영세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농가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농촌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입니다. 농촌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